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네, 초기화 날짜가 이제 다가왔죠. 약 2주 뒤 2월 4일 날 진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이제 몇 가지 셋업이 현재 바뀐 상태를 점검해보고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 더 초반 육성이 어려워진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을 텐데 뭐 광풍수 5천원이 6만으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삼아 캐릭을 키워봤습니다. 초반에 광풍수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완료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검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근접 캐릭에 대해서만이고요. 뭐 술사분들은 원래 여기서 화염장은 받고 나가잖아, 그쵸? 안 받고 나가도 뭐 열매 다섯 개만 따면 화염장은 사니까. 자, 빠르게 여기 훈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 실제는 아마 대부분의 격수분들이 이날 퀘스트를 다 깨고 나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어 터지겠죠? 자, 초보 문파 가입해주시고 무면습으로 또 뛰는 거야. 뭐 말해 뭐해요, 그쵸? 한 가지 좀 슬픈 게 제가 초반에 집비방 혹은 IP24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집에서 PC방 버프 적용되게 하는 거 그거를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모든 PC방에서 미르투 버프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PC방에서 미르투 버프가 사라졌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위메이드가 그 신비한 돌이라는 환템, PC방 적용 버프 효과를 내는 환템을 탯섭에 적용을 미리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본섭에 적용이 됐나봐. 그게 본섭에 적용이 되면서 PC방 버프 자체가 사라졌어요. 할 수가 없어. 자유도 약수가 없단 얘기예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돌 사지 못하면은 어파 못 가요. 아마 오토분들이 미리 그냥 국경말 막아버리면은 어파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는 오토도 없어가지고 오마영사들이 그냥 공연습을 배회하는 장면을 보여드렸고, 자, 이 장면에서는 이제 철권만 가지고는 잘안 박히더라. 오마는 잘안 박히는데, 자 뭐냐 뭉코나 이런 거는 좀잘 박히더라고요. 평온의 목걸이 하나만 껴도 뭉코는 좀잘 박히던 것 같아서 여기 나서 화면에 담아봤고요. 자. 식인초 잎, 식인초 열매 개당 무게 1근이고 식인초 열매 150원, 식인초 잎 25원, 버섯도 개당 무게 1근이고 개당 가격 100원입니다. 어우 씨 깜짝이야 씨. 어이 씨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개깜짝 놀랐네. 어우 나얘 호랑이 소리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네, 다들 초공정서 한 장쯤은 관막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시겠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초기한 날 본인 거한장 구하시면은 다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초공전서 한 장에 550원이네. 돈 되네 이거. 초공전서 100장이면 5만원이니까 근열쇠를 살수 있지는 않네요. 씨부를. 자, 지금은 레벨 16에 외수건법 2단 정도 수련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마영사한테 칼이 박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뭐칼 들어가는 거는 뭐 무난한데 과연 초기화한 날 오마영사를 격수가 잡을 때까지 술사분들이 놔두실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잡아도 돈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냥 안 잡고 오마 전사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놀던지 아니면 굳이 잡아야겠다 싶으면 기룡성 넘어가서 기룡성은 5마리 정도 뜬대요. 여기는 3마리밖에 안 뜨거든. 너무 넓고. 그래서 기룡성 가서 잡든지 할것 같은데 어쨌든 첫 한타면 풀 인벤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쵸? 다들 오마영사 한 마리씩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내가 먼저 잡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다 터져도 그걸 다 팔아도 금열쇠 살돈 6만 원은 안 나와요. 제가 아르지 열매나 버섯을 50개, 60개를 팔았는데도 저 돈입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로 성숙회를 진행하세요. 성숙회를 진행하면은 돈이 좀 줄어 있지만 그래도 해골동굴을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해골동굴 갈 때도 환템을 뭘 살까? 지금 살수 있는 걸로 선택지는 파괴강화주나 공력수? 공력수 아마 못살 거고 파괴강화주 하나 살수 있을 텐데 그거 안 사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해골 뭐 잡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니까 아까 오마영사 잡으면서 아이템이 한번 좀 갱신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금열쇠를 사고 뭐 빠르게 광풍수를 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그쵸?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아니다, 내가 봤을 때 파괴의 물약을 지금 먹는 게 낫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뭐가 더 나은지 댓글로 후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나는 2층에서 오마동굴 2층에서 해골투사를 본 적이 한 10년 이내에 없는 것 같거든요.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막상 방금 10년 이내에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10년 전을 돌아보니까 그때도 테스트업을 했었나? 10년 되게 빨리 간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졸업을 앞뒀기 때문이죠. 졸업 축하해주세요. 빨리 졸업 축하 댓글 여기다 달으세요. 안 달으신 분들 일삼 한 달 동안 못 먹습니다. 아니, 두 달 동안 못 먹을 거예요. 알겠죠? 생각보다 도사분이랑 저랑 칼질을 둘이서 하는데도 꽤 오래 때려야 돼요. 한 2분 정도? 그래도 뭐 고대 해골 귀향에 비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귀엽긴 한데 꽤나 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해골 투사를 초기한 날 제가 잡을 수 있을까? 그것도 못 잡겠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잡아놔야 나중에 남이 잡는 거 봐도 손가락만 빨더라도 미련이 안 남지. 어쩔 수 없잖아요. 초기한 날 저에게 투사 여기 있어요, 제가 선빵 먹이고 있어요, 같이 루페드를 테니까 같이 잡아요, 이러시는 분들 없을 거잖아요. 자, 투사는 그래도 돈을 좀 주죠. 그래서 우리가 금열쇠를, 고대하던 금열쇠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금열쇠를 사고 나면 금열쇠를 한번 가득 채우기 위해서 또 해골도구를 가야겠죠. 결국 뭐 템 나올 만한 게, 언제까지 필드몹을 잡을 순 없잖아. 우명, 아니 오마용사? 이건 뭐, 그쵸? 오마동굴 이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마신전은 잘 터지긴 잘 터지는데 지금 레벨은 좀 버거워. 23렙이네? 영상을 좀 잘라놔가지고. 자, 오마동굴 3층에서도 해골투사를 잡을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그날 못 잡겠죠. 그날 해골투사를 잡으시는 분들은 운이 진짜 좋으신 겁니다. 오마동굴 3층에는 해골투사가 두 마리가 있어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놈을 잡는 모습을 아까처럼 또 풀로 보여드리자니 영상이 괜히 길어지는 것 같고, 영상이 원래 지금 한 3시간? 아니다, 5시간짜리를 제가 지금 잘라서 편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압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잡혔네요. 자, 해골투사를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금방 인벤을 가득 채워서 나왔는데, 실제로는 터져야 채워지겠지? 근데 사람 많은 날은 사냥터에 몹도 많고 잘 터지기도 하니까 그날을 기대해보죠. 자, 13만원 이상을 벌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환템으로 6만원에 광풍수, 24,000원에 방어 강화주, 36,000원에 파괴 강화주, 아마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냥터는 저 환을 다 먹고 고대 오마동굴을 가야 되겠죠. 코스 아닙니까? 코스? 뭐가 더 빨리 가는지 만원 내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출발하고 내기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늦게 도착해서 만원을 뜯겠어요. 내기는 조심하세요. 고대 오마동굴 생각보다 지금 컵도 들고 덤비는 건데 애들 자체는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풍수를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속이 후련. 광풍수 그거 왜 없앴어요? 진짜 운영자님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환템 살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 이제 풀안을 아마 도전할 것 같은데 두고 보자고. 당신들 한번 직접 봐봐. 우리들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나? 왜 자꾸 게임은 퇴보하는 거야? 미르포 잘 안 됩니까? 아휴, 잡는 속도가 조금 답답한데 아마 초기환 날 한 3명 정도, 격수 둘에 이렇게 도사분 한 분이서 셋이서 사냥을 하면은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고대 해골 귀향을 만난다면 유렉하죠. 전사에게 제일 좋은 쌍용참, 초반에 제일 좋은 쌍용참, 제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쌍용참, 그 쌍용참을 100%의 확률로 드랍시켜주는 놈이니까요. 근데 못 잡습니다 여러분. 저 정도 템으로 덤비면 5명, 6명 달라붙어도 못 잡아요. 칼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보이시죠? 칼 안 바뀌는 거. 10분 동안 싸우다가 견갑옷 4구가 다 떨어졌어요. 한번 보시죠. 하필 견갑옷이 나온 게 없냐. 울겠네 진짜.
오케이. 하하.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그거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거. 분배해 주셔야 돼. 아, 본인한테 갔어. 진짜 절대 웃겨. 개 웃기다. 잠깐만, 이것도 내고 빵이, 내고 이것도 내고 빵이야. 둘 다 내고 빵이야. 미치겠다. 자, 도저히 못 잡겠어서 정비를 다시 하고 상점에서 미갑주랑 삼적대부를 사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이것도 돈이 꽤 들었네요. 이때 이제 키움 히로즈님은 같이 시청해주시던 웅행님인데 웅행님께서 방송에 참여해주셔가지고 전사 둘이서 이제 어검술로 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키움 캐릭의 레벨은 28렙이고요 템은 별거 없어서 풀 환도 안신 것 같고 그냥 저랑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면 되는데 둘이서 이렇게 어검으로 조져도 무려 5분을 때려야 됩니다. 그걸 첫날 잡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첫날 잡긴 해야 돼요. 쌍용참이 나오니까 막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반야동굴을 가라, 해골무사가 준다, 아니면은 여기 무슨 괭이가 준다 해서 오면숲을 가라야. 근데 제 생각에는 쌍용을 먹을 거면 32레벨은 못 먹을 것 같고 볼륨슘 볼다가 먹지 않을까. 아,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볼륨슘에서 나오는 확률이 조금 높았어요, 제 기준에선. 자, 뭐 바늘검법을 배우고 나면은 해골기왕 같은 애는 너무 세지만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그냥 판묻혀서 대충 때려도. 근데 솔직히 바늘검법이 너무 약해서 몰이사냥이 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몰순이 따는 거지, 그쵸? 근데 아마 초기화 첫날에는 못 몰 거예요. 사람이 졸라 많아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고대하던 쌍용참을 배웠습니다. 어제 첫 라이브 때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따 1시에 라이브가 예정인데 아마 제가 편집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라이브가 먼저 시작되고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자르고 붙이고 하는데 영상 자체가 5시간이고 이렇게 후시 녹음을 진행하다 보니까 녹음도 이게 뭐 멘트를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뭐 했다가 지웠다 했다 지웠다 굉장히 이 편집 방식이 좀 어렵네요. 하다 보면은 뭐 적응되겠죠. 그래도 저는 이번 유튜브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재편집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어 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가기를,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많이 찍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따 라이브에서 봐요.